속도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은 끝이 없죠. 오늘 사람과 말, 그리고 자동차가 이색 대결을 펼쳤습니다.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윤승욱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인간과 말이 벌인 속도 대결. 경주마가 주춤하면서 의적 스프린터 피스토리스가 먼저 골이 납니다. 0.1초를 놓고 다퉜던 골프공과 자동차의 스피드 경쟁. 200m를 5초대에 통과한 찰나의 승부에선 1승 1패로 승자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속도에 대한 인간의 끝없는 호기심은 또 다른 대결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말과 사람과 자동차가 한꺼번에 맞붙습니다. 시속 230km를 자랑하는 경주형 자동차, 그리고 시속 60km로 달리는 경마 블랙시드, 그리고 국내 최고의 스프린터 이재하 선수가 기색 대결을 벌입니다. 출발선은 속도를 고려해 가장 빠른 차는 550m, 말은 450m, 그리고 사람은 200m를 달려 28초대에서 결승선을 통과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자동차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일단 앉으려고 최대한 노력할 거고요. 최선을 다해서 우승할 수 있도록. 출발 신호와 함께 자동차는 8cm가량의 모래바닥에서 힘겨워하고, 경주마도 한껏 속도를 내보지만 인조 잔디에서 뛴 이재하에겐 역부족. 결국 이재하가 여유있게 결승선을 통과하고 자동차는 뒷심을 발휘해 말을 제쳤습니다. 차가 제일 빠를 줄 알았거든요. 결승선 딱 통과하고 차 들어온 거 아, 이겼구나 딱 생각 들었는데. 결과는 싱거웠지만 이색 이벤트에 관중들은 경기 내내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다음엔 어떤 세계의 대결이 펼쳐질지 흥미로운 도전은 계속됩니다. 채널A 뉴스 윤승옥입니다.